반갑습니다. 웰스입니다. 2021년 11월 17일 CNN 뉴스에서 직접 듣고 본 단어 구호절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1번부터 24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o. 1, 간필한, 절친한 친구. No. 2, constrain, 제한하다, 제약하다. No. 3, exasperation, 격분, 격노. 1번, 2번, 3번은 어려운 단어들입니다. Number 4, dysfunction, 기능장애. Number 5, polarize, 양극화되다. Number 6, compromise, 타협하다. Number 7, busy week ahead, 바쁜 한 주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Number 8, produce specific outcome,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다. Number 9, arrest, 체포하다. 7번은 영어 회화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No. 10. Coincidence. 우연의 일치. No. 11. Explosion. 폭발. No. 12. Never gonna back down.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10번은 미국 드라마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12번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Back down. 물러나다. No. 13. Leapfrog. 뛰어넘다. No. 14. Paramount, 최고의. Number 15, contempt, 경멸. 13번과 14번은 약간 어려운 단어입니다. Number 16, it was difficult for me to answer. 내가 대답하기에는 그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Number 17, rumors circulate. 루머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16번 보고하겠습니다. 많이들 배웠죠? 맨 앞에 is 나오고 to 부정사, 가주 진주어고요. 투부정사 앞에 푸는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그리고 17번은 좋은 편입니다. 루머가 유포되다. No. 18. Stimulus. 자극제. No. 19. Arrogant. 거만한, 오만한. No. 20. Advance. 나가다, 진전을 보이다. No. 21. If anyone can, Hamilton can. 만약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다면 바로 해밀턴이 할 수 있습니다. No. 22, defer, 미루다, 연기하다. No. 23, qualify, 자격을 얻다. 21번은 좋은 표현이고요. 22번 약간 어려운 단어입니다. No. 24, we are ready to have dialogue. 우리는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4번 보고하겠습니다. 자, 수거죠? be ready to. 뭐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to 다음에 동사만 받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1번부터 24번까지 자주 쓰이는 단어, 그리고 약간 어려운 단어, 그리고 좋은 표현들 골고루 섞어 두었습니다. CNN 뉴스 청취하는데,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 이런 표현들 사용해서 영어 외우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